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오늘 Q&A 시간이에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발달장애 언어치료 언제 시작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언어지연이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언어치료를 갖다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영상에 전에 봐야 될 것들이 있죠. 반에 Q&A로 있었던 것 같은데. 주제가 자폐아동과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의 구별, 차이가 뭔가요? 구별은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이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걸 못 보신 분은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걸 요약하면 말이 늦은 아이라고 하면 무조건 언어 치료를 갖다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좀 상태를 갖다 봐야 된다. 이게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인지 아니면 자폐성 발달장애에서 나오는 언어 발달장애인지 구별을 해봐야 되고, 자폐성 언어 발달장애 되면 보다 좀 전문적인 검사 과정들을 거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발달장애 언어 치료,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본 주제로 들어가면, 단순 언어 지연인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해요. 문제가 간단한 게, 왜냐면 언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맞춰서 언어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8개월, 1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언어가 출현하기 시작해서 18개월이면 어느 정도 언어 단어들을 갖다 조합하기 시작하니까,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라면 보통 빠르면 18개월경에 언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느리게 여유있게 하면 24개월경에 시작을 권유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작 시점은 애가 단순 언어 지연이다 이러면 그냥 언어 치료사 선생님하고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담을 하시면. 왜냐면 이런 경우는 언어 치료가 워낙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내는 분야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이에요. 발달장애 아동들, 즉 언어 발달 지연이 되게 뚜렷한 발달장애 아이들, 자폐성 장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언어 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이 문제를 갖다 이제 이해하려면 먼저 이야기해야 될, 지적해야 될 사항이 현재 발달장애 아동, 자폐성 장애 아동들의 치료 풍토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이게 아이가 언어 지연을 동반한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언어 치료부터 시키는 풍토가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냥 언어 치료 오더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의 의사든 누구든 센터를 가든 부모든 말이 늦으니까 무조건 언어 치료. 말이 늦으니까 무조건 언어 치료. 근데 그게 실상 큰 효과를 내지 못해요. 대부분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큰 효과를 내지 못해요. 이게 이제 이런 걸로 생기는 그나마 효과를 보는 경우도 어떤 경우들이냐면 아주 기계적인 언어 습관이 강요가 되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따라하기를 갖다 요구하는 것에 반응을 해주는 방식으로 언어 치료가 튀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기계적인,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언어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향어나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무감정한 언어 등장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얘기하는데, 자폐성 장애 아이들한테 반향어가 등장하는 거는 필연적인 상황들이 아니에요. 마치 이게 자폐라면 반향어가 마치 나오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애들은 반향어 하나도 안 나와요. 무발화에서 시작해서,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언어 치료에 들어갔을 경우에 얘네들이 기계적인 언어 습관이나 반향어가 등장하냐면 뭐냐면 이미 언어가 출현할 수준의 충분한 사회성 발달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 자기가 언어를 해야겠다는 욕구가 형성이 돼 있을 때 언어 치료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아이가 언어가 자연스러운 형태로 발달이 되기 마련인데, 그런 사회성 지향이나 사회성 발달 자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언어를 해야겠다는 욕구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아이들이 욕구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언어를 따라할 것, 나좀 따라해봐, 뭐 따라해봐, 이렇게 해봐, 말을 갖다 따라할 것이 강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계적인 언어 표현이 감정이 실린 채 안 채 반영화 형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언어 발달을 갖다가 그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언어가 출현하는 그런 그 합법적인 발달 단계의 과정을 갖다 거쳐가야 돼요. 그럼 언제냐? 보통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 언어 치료를 갖다 18개월 이후에 권유가 되느냐? 18개월. 18개월이면은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감정 표현이 되고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면서 이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풍부하게 될 때예요. 표정과 막 제스처로 뭔가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목소리나 표정이나 몸짓으로 응응응응 이런 형식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 얘가 밥 달래는 거야? 기분이 나빠? 뭐 똥 쌌니? 응아했니? 뭐 이런 걸 해갖고 실은 아이는 말을 안 하고 비언어적으로 하고 엄마는 말을 하는 상태에서 의사교환이 다 이루어져요. 의사교환이 다 이루어지고 이 상태가 반복이 됐을 때 뭐냐면 아이는 효율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몸짓, 표정, 제스처를 갖다가 뒤로 하고 언어라는 도구를 갖다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그 이 12개월 넘어서 18개월 사이에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때가 사실 언어 치료를 할 때 적기인 거예요. 그래서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발달 상태에 있을 때 아이들이 언어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제 생각은 무조건 자폐성 장애나 발달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진 직후에 언어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중국 언어 치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 아이가 그 언어를 출현시킬 수 있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이게 충분히 만들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 치료소에서는 그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계신데 아이가 전혀 사회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발화로 오면 발화를 직접 시키는 치료를 절대 하지 않아요. 먼저 일정 기간은 눈맞춤, 호명반응,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플로우타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죠. 그래서 아이가 애정 넘치는 관계를 갖다가 충분히 만들어진 이후에야 언어치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아이가 언어 욕구가 형성을 시키는 거에 보다 초점이 주어져야 돼요. 언어 욕구가 형성이 됐을 때 언어치료가 들어가면 아이는 자연스러운 반향 없이 자연스러운 언어치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할 수 있는 거는 엄마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그 생각할 거는 말 무발화 아이들을 갖다 치료할 때 아니면 언어치료에 대해서 고민할 때 먼저 생각할 건 아이의 나이를 잊으세요. 머릿속에서 얘가 5살인데 말을 못해 10살인데 말을 못해 이런 생각 자체를 지우세요. 그냥 아이의 발달 수준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는 뭐 8개월도 안 돼 10개월도 안 돼 돌이 안 됐어 아는 돌정 사회성 발달 수준이 돌도 안 됐다라는 이 상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나이는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언어가 무발화인 아이들은 사회성 교류 경험 자체가 굉장히 미천하기 때문에 돌 이전의 아동 경험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돌 이전의 아동 경험을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먼저 부모님들에 의해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압박감을 잊어버리고 아이하고 돌 이전의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비언어적 자극들을 갖다 훨씬 많이 주잖아요. 스킨십을 하고 우르르 까꿍거리고 잘했어 잘했어 하고 쓰담쓰담쓰담 하면서 아이하고 굉장히 그 1차적인 그 교류와 접촉들을 갖다 해나가 강화합니다. 그 과정에 아이가 눈맞춤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리딩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조금이라도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감정을 갖다 드러낼 수 있는 그 시점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시점, 엄마한테 애정 표현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든지 사회적 미소가 등장한다든지 엄마한테 조금 더 관심 있게 어떤 푸시를 한다든지 이럴 시점에 우리는 이 아이한테 언어적 자극을 주면 효과적인 언어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언어 지연이 있다,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데, 이게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 아니라 자폐성 장애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면 언어 치료사 선생님하고 치료 시기를 갖다 결정하시면 되고요. 발달성 언어 장애 내지는 자폐성 장애에서 오는 언어 발달 지연이라면 언어 치료를 곧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머님 손에 의해서 먼저 충분히 언어 발달시킬 수 있는 욕구를 형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 자체를 갖다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언어 치료사가 즉 뭐냐면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갖다 먼저 시키는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플로우 타임을 사전적으로 실행하면서 나중에 언어 자극을 주는 그런 능숙한 언어 치료사를 만난다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행운일 테니까 그 선생님의 도움을 조기에 받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